뭔 경험을 하고 무슨 살아보고 그래요. 중요한 건요, 집 자체를 경험해 보지 말고 이분처럼 후회 1도 없는 진정한 주거독립, 그거면 됐습니다. 단독 전원주택을 꿈꾸신다고요? 그럼 다 제쳐두고 이 영상부터 보세요. 수도권 전원마을 100개를 들쑤셔본 사람으로서, 전원주택 10년차 선배로서, 전직 부동산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다섯 가지만큼은 꼭 좀 시간 내서 봐주세요. 정말 신신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당부 이겁니다. 아 좋다. 아 참 이쁘네. 요즘에는 이렇게 힐링된다고 그냥 보시는 분들도 많더군요. 아 뭐요? 유튜브 매물 영상이요. 죄송합니다만 그거 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게 찾아선 절대 좋은 집, 아니 좋은 입지 못 찾습니다.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이쯤 되면 나와줘야 되는데 뭐? 네, 입지 맞습니다. 매물 아니고요. 입지. 제가 100번, 아니 101번째 부탁드립니다. 일단 무조건 지도부터 보세요. 큰 와꾸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돼요. 아, 이 지도만 보면 속이 울렁거린다고요? 혹시 지도 까막눈이라고요? 이런 분들을 전문 용어로 길치라고 하죠. 이건 제가 암만 가르쳐 봐야 별 소용이 없더군요. 지도의 2D 이미지를 3D, 4D 이미지로 매칭시키는 거라 그냥 기본적으로 자신의 오감을 총 동원해야 하거든요. 아, 근데요. 지도 최단 시간 마스터하는 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자,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분명 주변에 지도 빠삭한 사람 한두 명쯤은 있을 겁니다. 뭐 아버지라던가 자녀분이라던가요. 그분들 괴롭히세요. 좀 가르쳐달라거나 같이 가서 좀 실습도 하고요. 그렇게 몇 번만 과외 받으면 금방 실력 늘어요. 그게 가장 빨리 익히는 방법이죠. 하여간 지도 이거 어떻게든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제대로 마스터하면요, 나중에 책상 앞에서 웬만한 부동산은 그냥 바로바로 자판기처럼 입지 분석 바로 끝납니다. 옛말이 틀린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 참고로 제가 추천드리는 맵은 카카오 또는 네이버 맵입니다. 지도와 내비가 상호 연동돼서 제가 콕 집은 마을을 바로 길찾기로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제가 드리는 신신당부 두 번째는 이겁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무조건 나가세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래도 나가세요. 요즘 직장인분들 어때요? 주말마다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나가시죠. 캠핑, 힐링, 맛집 좋습니다. 다니면서 이렇게 즐기는 것도 좋은데 요런 부동산 답사 여행은 어떠신가요? 에휴, 나는 전원주택 지금 당장 안 살 건데. 하지만 언젠가는 꿈꾸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는 거잖아요. 이게 다 공부입니다. 아까 지도 보는 연습도 그렇고요. 이 답사도 그렇고요. 실제 가셔서 그 동네 공기 한번 맡아보세요. 그냥 누워서 이렇게 유튜브 보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찍은 영상들 그 아래 보면 설명글에 어디 어디 내비로 찍고 가라 다 적혀 있거든요. 그거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가면 어떠냐? 의외로 주변에 볼 게 참 많습니다. 왜냐? 본인 눈으로 기준 딱 잡고 보니까 그렇죠. 아 뭐야, 찍사홍 걔는 대충 봤네. 내가 훨씬 낫다. 다 도시고요. 그 주변에 맛집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서 좀 놀다 오셔도 좋고요. 자, 바로 이런 게 창의 경제 아닐까요? 주말마다 사람 많은 데 가서 시달리지 마시고요. 바로 이런 데 가서 힐링도 하고 공부도 하고. 찍사홍이 드리는 세 번째 당부 이겁니다. 답사 가시면요, 그냥 오지 마시고요. 꼭 흔적을 남기세요. 사진이든 영상이든 좋습니다. 어디에든 꼭 기록하세요. 몇 월 며칠 어디를 갔다. 근데 별로다. 가격은 쌌다. 이렇게 간단한 메모 하나 곁들이면 더 좋겠죠. 뭐야 이거 숙제야? 이런 걸 뭐하러 해? 아니 왜 이러세요? 지난 주말에 먹은 저녁밥도 기억 못하시잖아요. 아, 나이 들수록 건망증 더 심해지잖아요. 설마 우리의 꿈 잊지 않으셨겠죠? 주거독립. 이 답사 여행이 한 번에 그냥 일회성 여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거 독립이라는 긴 여정 속의 한 과정이라고 보면, 지식은 쌓여야 하고 여러분의 답사 노트도 페이지가 계속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결정적인 순간, 바로 그때 여러분의 판단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말이죠. 네 번째 당부는 이겁니다. 혹시 제가 예전에 전세 살지 마라 했던 영상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꼭 한번 보시고요. 여긴가?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살면서 어떤 주거 형태가 본인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굳이 경험을 해봐야 되나? 아니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건
뭐 간 보고 살아보고 경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막바로 들어가 살지. 근데 왜 단독 전원주택은 이렇게 호들갑들을 떠느냐? 그만큼 기존과는 전혀 다른 주거 형태라 그런 것이겠죠. 또 매매로 한번 사면 나중에 팔기도 어려우니까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갑니다. 근데 사람이요, 어디든 다 적응하게 되어 있어요. 우덜 할머니 할아버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전원주택에 사셨어요. 심지어 평생 이사도 안 가고 그 자리 그대로. 전원주택 마당관리 벌레 무서워서 못 산다. 에휴, 왜 이러세요? 그분들 아파트 거실은 깨끗할까요? 아니 그분 집엔 바퀴벌레 한 마리 없을까요? 저만 해도 그래요. 그냥 겁 없이 덜컥 들어왔어요. 뭔 경험을 하고 무슨 살아보고 그래요. 벌써 이렇게 10년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난 그래도 꼭 경험해보고 싶어. 정 그러시다면 무거운 전세 말고요. 그냥 아주 가벼운 여행 정도로 접근하시면 어떨까요? 근처 숙소 장기 투숙이나 아니면 하루 이틀 에어비앤비 정도로 말이죠. 중요한 건요, 집 자체를 경험해보지 말고 집이 아니라 입지를 라이트하게 경험해본다. 그게 오히려 더 짧고 굵게 심도 있는 체험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일단 일회성 답사로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 여기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요. 또 묵은 곳이 목조면 목조, 한옥이면 한옥,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다양한 건축 양식을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죠. 어때요? 이 정도면 나름 설득력 있죠? 제 마지막 당부는 바로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영상을 쎄빠지게 만드는 이유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이렇다고요. 아우 그 돈이면 차라리 저기 가서 살걸 라는 후회 안 남겨드리려고요. 최근에 아주 감동적인 댓글 하나 읽었습니다. 보는 내내 정말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환갑 넘은 남성입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전원주택을 꿈꾸며 알아보던 중 우연히 선생님 영상을 보고 고심한 끝에 생각을 바꾸고 서울 근교 경기도 최대 도시에 1층 상가, 2, 3층은 주택인 조그만 주택 구입하여 1층은 이발소하고 2층은 거주하고 3층 세주고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유동인구 많은 주택가라 이발소도 생각대로 되고 정년 퇴직 걱정 안 하고 거주도 여기서 하니 출퇴근 안 해 시간 많고 차비 안 들고 지금 생각해보니 선생님 영상 열심히 보고 내린 결정이라 정말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나이가 들어 일은 주 4일로 줄이고 저와 아내 국민연금 받고 이발소는 용돈과 각종 공과금만 낼 정도만 일하고 여행 다니며 취미생활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간 차로 발로 뛰시면서 정보를 주신 선생님 덕분입니다. 항상 고맙고 건강하세요. 어때요? 차라리 하는 일말의 후회 단 0.1 나노그램조차도 묻어있지 않습니다. 자, 단독 전원주택 아니면 어때요? 나만 행복하면 됐지. 이분처럼 후회 1도 없는 진정한 주거 독립 그거면 됐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 나름 또 다른 행복의 방법을 찾아냈다면 저 역시 무척 감사한 일이죠. 아 차라리 이걸 0으로 만들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슴속에 딱 품으세요. 그렇게만 한다면 그 찾기 어렵다는 부동산 입지 좋은 자리 어느 순간 딱 맞춤형으로 여러분께 나타날 것입니다. 단독 전원주택을 꿈꾸신다고요? 그럼 이 다섯 가지 당부를 꼭 암기하세요. 그럼 여기까지 100회 답사 특집 두 번째 영상 마치겠습니다. 주거 독립 만세!